배고파 배고파. 맛있는 거 없어? 안녕 안녕. 다들 나 요정원 키를 모르진 않겠지? 데스티니 1차 업데이트를 소개해주기 위해 내가 직접 나와봤어. 너무너무 반가워. 12월 30일 목요일 업데이트 정보센터 시작할게. 지자 스텔라와 별자리 친구들이 왔대. 우리를 위해 연주회와 선물까지 잔뜩 준비해서 왔다는데 보자 보자. 오, 스텔라가 타고 온 게 뭐지? 황금마차? 아니 저건 스텔라의 별빛마차인데? 매일매일 별빛 도장을 찍다 보면 귀한 보상들을 이만큼 줄 거야. 아, 그리고 스텔라 패스를 이용하면 이 많은 보상들을 두 배나 받아갈 수 있다고. 하루에 모을 수 있는 멜로디 코인을 모두 모으기만 해도 별빛 도장을 쾅 찍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줘. 그래서 멜로디 코인은 어떻게 모을 수 있냐고? 다양한 1일 미션을 클리어하면 돼. 물론 이번에도 멜로디 코인과 많은 경험치까지 얻을 수 있는 미니게임이 있어. 용사님들의 폭풍 레벨업 기대 많이 하고 있다고. 하하하하하. 다른 용사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 별자리를 만들어 보지 않을래? 눈 깜짝할 사이에 코인도 모으고 레벨도 쭉쭉 올라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뿐만이 아니야. 레벨 범위 몬스터를 사냥하다 보면 경험치 가득 담긴 별똥별이 나타나니까 꼭 잡아봐. 열심히 모은 멜로디 코인을 별자리 친구들에게 가져가자. 강화와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템부터 멋있는 치장 아이템까지 잔뜩 준비되어 있어. 어때? 마음에 들어? 별빛이 깃든 곳에서 한 시간마다 별들의 합주가 시작된대. 좋은 버프를 얻을 수 있으니까 꼭 놀러 가보자. 자, 충분히 강해진 느낌이 들지 않니? 이제 보스를 잡으러 가볼까? 더 많은 용사님들이 즐길 수 있도록 기존 보스들의 난이도가 추가됐네? 두둥! 이지윌, 노멀 지닐라, 노멀 세렌, 등장! 도전 정신을 마음껏 발휘해보자고. 자, 원큐옥 모아서 도전! 또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명의 보스 장신구 세트가 새롭게 등장했어. 와우! 가디언 엔젤링이 여명의 보스 장신구 세트에 함께 편성되고 얼굴 장식, 귀걸이, 펜던트가 추가되었어. 이제 더욱 다양해진 장신구 조합을 시도해봐. 메이플 용사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봄봄 프로젝트. 짜잔! 첫 번째로 길라잡이 개편이 진행되었어. 더욱 효율적인 사냥터와 퀘스트 추천 시스템. 더 편리해진 육성이 기대되는데? 후훗! 또 그동안 지정된 마을로만 빠른 이동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서 불편했지? 이제는 원하는 필드를 즐겨찾기에 추가하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야. 이제 힘들게 뛰어다니지 않아도 돼서 정말 좋을 것 같아. 뛰는 건 정말 힘들잖아. 헤헤. 그리고 보스 선행 퀘스트와 아켓니버의 스토리 스킬 기능이 추가되었고 드디어 단축키 프리셋과 링크 스킬 프리셋도 추가됐어. 이제 하나하나 갈아 끼우지 않아도 되어서 정말 좋아. 스킬 재사용 대기 시간 종료 알림 기능도 생겼으니 실전에서 더 멋진 전투를 할 수 있겠지? 또 검은 마법사 연습 모드가 추가되었고 지닐라 보스전 입장을 위한 미궁 던전도 삭제되었어. 이제는 더욱 쾌적하게 보스를 즐길 수 있을 거야. 그 외에도 이것저것 다양한 부분에서 편의성이 개선되었다고 하니 많이 많이 기대되는데? 역시 빠질 수 없지. 12월 30일 목요일부터 테라버닝과 버닝월드도 당연히 진행되고 새해 맞이 이벤트도 함께 진행될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해. 겨울을 맞아 더 특별하게 돌아온 썬데이 메이플. 2주마다 스페셜한 일요일. 나 원키도 함께 할게. 우와! 1월 9일 일요일에는 모두가 기다리던 미라클 타임이 진행된다고? 좋다 좋다! 아참,
황금마차 이벤트와 토벤머리 용사의 스킬 전수는 29일에 종료되니까 아직 안 받은 보상들 챙겨가는 거 잊지 말라고. 아이고 숨차. 어때 어때? 정말 많은 소식들이 있지? 용사님들과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업데이트에서는 새로워진 모험가 친구들을 만나보자. 우리 앞으로도 더 친하게 지내자. 모두 모두 즐거운 메이플.